deep in the shadows. 여러분 안녕하세요. 굿모닝 다육앤 화초입니다. 자, 여기 있는 애들은 제가 키핑장 매대 선반 밖에 있는 노지에 있는 애들이에요. 여기서 이제 봄부터 나와서 이렇게 컸거든요. 그리고 위에는 제가 이렇게 가림막을 다 해줬어요. 사광도 해주고 비닐 가림막을 해주고 통풍은 여기 바람이 잘 불어가지고 굉장히 잘 됩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제 큰 애들 여기 나와 있는데 겨울에는 큰일입니다. 제가 키핑 선반 매대를 늘리지 않으려고 계속 이제 그러고 있는데요. 자, 얘는, 아우, 얘도 얼굴이 엄청 커졌네요. 여기서 물을 먹었나 봐요. 춘맹인데. 왜 이렇게 얼굴이 얘가 커졌는지 모르겠네요. 얼굴 커지는 게 좋은 건지. 분갈이 할 때는 작았었는데 여기서 비부약을 먹었나 봐요. 어머나, 굉장히 얼굴이 커져버렸네. 자, 춘맹. 분갈이 할 때는 작았었는데 왜 이렇게 커졌지? 참 신기합니다. 까라솔 좀 보세요. 까라솔. 자, 생장점 순따기 다 해준 애들이에요. 보세요. 어마하게 지금 크고 있죠. 요 밖에서 이제 두 개 대품이 됐어요. 대품이. 자, 이 화분도 우리 EPD가 파이프 관 잘라서 이렇게 만든 화분이에요. 순따기 다 해준 애들이야. 얘는 어마하지 얼굴이. 순따기 해줬는데 아까 이제 순따기 해준 애 걔만 안 해줬더니 이렇게 걔가 자구가 이렇게 좀 앙상한 것 같아서 아까 순따기 해줬고요. 자, 얘는 애심인데, 자, 애심입니다. 애심. 아, 대책이 없어요. 크는 거 보면 좀 롱화분에서 지금 크고 있는데 이런 화분에서 크고 있는데 어마하게 큽니다. 얘도 애심. 12,000원인가 주고 샀던 것 같아요. 물은 이제 다 빠졌고요. 자, 루비레크리스 롱화분에서 크고 있고요. 펜댄스 물 다 빠졌어요. 근데 엄청나요 지금. 자, 내년에는 이거 반을 포기 나누기를 해서 심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지금 번식을 또 요 밑에서 비를 맞았어요 얘가. 자, 배터리도 지금 다 됐다고 신호가 들어오네요. 아, 참나. 자, 라울들 좀 보세요. 라울 보세요. 더 큰 화분에다가 심어야 되는데 참 대책이 없어요. 라울도. 자, 이거 보세요. 아, 저기 다육이 단체 샷 한번 찍어야 되는데 배터리가 지금 불안하네요. 엄청나죠, 라울. 자, 얘는 조금 묵은 애라 얼굴이 좀 작고요. 분갈이 해줬어요, 얘도. 그때 목대 잘라갔던 애예요, 얘가. 굉장히 이뻤는데 얼굴이 작아지면서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자, 얘는 뭔가요? 아, 에보니 철화네요. 에보니 철화. 얘도 굉장히 많이 컸고요. 자, 레드왁스 군생입니다. 얘도 뭐 엄청 컸고요. 자, 쟤는 수빙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바이솔 제가 이제 다 너무 자라가지고 전부 이제 분리해서 심어준 애들이고요. 오팔리나 아까 자구 하나 옆으로 이렇게 팔 벌리는 것처럼 자구가 나왔더라고요. 걔는 적심을 했어요. 말렸다 다음 주에 이제 심어줄 생각이에요. 바이솔. 제가 이제 여기 펜지 철화가 이렇게 많이 컸어요. 지금 밖에 나와가지고. 아유, 뭐 화분 가득 찼습니다. 물은 다 빠졌네요. 얘는 이제 잎꽂이들. 자, 방울복랑, 무지 방울복랑 이렇게 많잖아요. 제가 얘들을 저 키핑 선반에다 올려놓으니까 물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밖에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 적심 많이 했어요. 적심해서 제가 이제 따로 심어준 애들이 얘구나. 얘하고 저 안에도 있고요. 이렇게 적심해서 말렸다 뿌리 내려서 이렇게 그냥 모든 식기를 해버렸거든요. 장소가 좁아가지고. 얘도 적심해서 심어준 애가 벌써 이렇게 많이 컸고요. 자, 우짤하지 않고 따글따글 하죠. 이렇게. 자, 방울복랑
안 죽었어요. 저 방울복랑 금만 하나, 입장 떨어진 애만 저쪽에 하나 있고요. 얘들 무진데 다 이렇게 딱딱하게 입장도 안 떨어지고 다 살았습니다. 물 아끼고 살균살충 잘해주고 통풍시키면 죽지 않아요. 그리고 또 뿌리가 튼실하면 잘 물르지도 않습니다, 방울복랑이. 이제 잘안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초창기에 한번 비 맞아서 입장 다 떨어뜨리고 그 다음부터는 죽이지 않고 잘 키우고 있어요. 다육이를 제가 한 3년 가까이 키우다 보니까 살균살충, 통풍, 물 조심, 흙을 맛살 조금 많이 7대 3이나 8대 2 정도로 이렇게 해서 키우면 뿌리가 튼튼하면 장맛비에도 입장이 안 떨어진다고 해요, 복랑이들이. 자, 오팔리나. 오팔리나도 이렇게 만 원짜리 대품이 됐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밖에 나와 있는 다육이들. 자, 영상 한번 찍어 봤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